부산 영상미디어센터 유튜브 그레이드 채널 교육받은 지도 벌써 9일이 됐습니다. 9일 차 예본 과제물은요, 촬영 장비라 했습니다. 촬영 장비는 저는 이제 공부를 좀더 하고 여건만 허락되면은 개인 방송도 하고 싶어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하나씩 장비를 구매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NX 3입니다. NX3라는 핸드캠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나 좋은 건 뭐냐면은 메모리 카드, SD 카드가 여기 두 개가 들어갑니다. A에 들어가고 요 B에 들어가고. 그리고 장시간 촬영한 후에 이제 이 A에서 다 찼을 때 B로 자동 넘어갑니다. 보통 여기에서 128기가, 128기가를 사용했다고 치면은 한 서른 몇 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은, 요게 이제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수 있는 조명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상당히 밝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VG30이라고, 주로 제가 이제 어디 취재 갈 때는, 안 그러면 나들이 갈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 좋은 건 뭐냐면은, 사진 기능도 있어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시죠? 디카. 그리고 요거를 제가 알파 5000인데, 재작년 제가 홋카이도 여행 가서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당시 구매할 때는 그냥 뭐 일본서 파니까 순수한 일제기 차고 구매를 하고, 그러고 가격도 보니까 엔화만 나와 있어가지고 엔화 계산하니까 국내 좀 사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국내 귀국해가지고 한달 후에 결제해 나간 카드 결제 그 고지서를 보니까 세금이 엄청실이 비싸게 그 매겨졌더라.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10만 원 정도 더 주고 산그 계기 되었습니다. 그러고 일본서 샀으니까 일본서 만드는 걸 생각하고 그때 보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국내에서 이제 우리 내가 사용하면서 포장을 뜯어 이래 보니까 이게 타일랜드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샀구나 하고 이러지만 지금도 그런데 나름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거, 요거는 올림푸스에서 나온, 요건 한석달 전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얼마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고프로를 하나 살까 싶은데, 그 보니까 트래컴이라고, 이게 액션캠인데, 요게 방수도 되고 비올 때도 촬영할 수 있고, 이거는 주로, 이것도 동영상 기능도 있고 사진 기능도 있어요. 그러고 이게 주로 이제 물 속에서도 찍고 이러는데, 하나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요 배터리가 충전하면은 오래 못 가요. 한 40분? 그러고 이게 줌이 없다는 단점. 그러고 하나 장점 뭐냐면, 여기서 촬영하면 180도 있는 이게 그 앞에 물체가 다 촬영이 된다는, 그게 하나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는 소니 마이크입니다. 무슨 마이크인데, 요게 UWP-D11이라고, 요거도 조금 고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마이크도 고가인데, 대신에 이게 그 녹음을 하면은, 마이크 녹음을 하면 상당히 깨끗하고 멀리까지 잘 잡혀. 그래서 요걸 구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는 아시죠? 요거 조명인데, 앞으로 개인 방송하려면 이제 조명도 있어야 될것 같아가 제가 조명을 이제 하나 장만해가 이게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조명이 보면은 좋아요 밝고, 여기 이제 좀 높게 낮게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색상도 두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붉게도 하고 요 하얗게 하고. 그래서 요거는 요 조명도 하나 구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보면은 저 크로마키, 저 크로마키 촬영할 때 쓰는 휘장이잖아요. 저도 인터넷으로 제가 샀는데, 사가지고 갖고 있지만 서너 번 촬영해가지고 나름대로 편집할 때 써봤는데, 저거 인터넷에서 하면 비싸게 치고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커야 되는데 적고. 그러니까 저걸 살려면 아예 저기 비닐로든데, 비닐로 파는 집에 가서 저런 색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저 옷감 파는 집에 가서 저런 색상에 걸어 놔놓으면 놓고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본 영상은 오늘 이래 마치고요.
11차 영상물 1회분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